조영 선수가 어제 그린 적중률이 선두권에서 뭐 그나마 좀 괜찮았거든요. 어제 50% 1, 2라운드 때에는 72%씩 기록했었습니다. 그렇죠. 어제는 뭐 50%면 평균 이상이니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또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는 파5 6번 홀입니다. 화면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페이브웨이 오른쪽 끝에 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티샷을 하면 좋습니다. 아, 티샷 오늘 정확하게 잘 칩니다. 잘 나오네요. 네.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조우영 선수고요. 이야, 정말 이게 많이 났습니다. 필 오, 들어가라. 앞쪽까지 와 들어갈 뻔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알바트로스가 나올 뻔했습니다. 아슬아슬하게 벙커를 피해서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 있었는데요. 와, 이럴 수가 있네요. 정작 본인은 지금 평온한 상황인데 아마 이 정도로 들어갈 뻔하게는 아마 못 봤을 안 거예요. 보일 거예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아, 잘 붙었다. 이 탁탁탁 튀어서 올라갔구나. 이제 붙었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. 들어갈 정말 뻔했어요. 조금의 차이였습니다. 아, 들어갑니다. 들어갔어요. 네. 2위 그룹과는 4타 차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. 아, 6홀 동안에 4타를 줄이고 있습니다.